기수님. 어이구!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세요? 아니, 저 명관 좋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BXG 소속팀 크리에이터 장지수입니다. 클러치 머신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디얼엑스 너무 잘 알죠. 발로란트 정말 찐 팬으로서 디얼엑스 거의 모든 경기 찾아봤고 진짜 팬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영상 보고 제가 리뷰하면 되는 거죠? 피어렉스 대 디얼엑스 이것도 매치거든요. 포시픽에서 했던 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팀입니다. 아, 안티뱅 잘했는데. 어, 이러면 마코 선수가 이제 혼자 이 거물 4명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벌써 레이나 눈총 나왔고 2대1이에요 지금. 와! 아니 이거 어떻게 잡은 거지? 눈총을 깬 건가? 아, 깼구나. 아, 역시 저였으면 눈총 맞고 저기서 이미 죽었어요. 제가 마코 선수였으면 B롱에서 두 명을 다운시켰잖아요. 그러면 사실 B는 진짜 한 명 있거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B 클리어해서 A를 갈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네. 후카 한번 체크해주고 이러면 사실 후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할 것 같거든요. 여기 견제 잘 해주고 CT를 밀고 있습니다. 브림스톤이 여기 롱 쪽에 합류를 했거든요. 여기서 다운됐으니까. 그래서 CT 미는 판단 너무 역시 마코 선수. DRX의 국밥 아닌가. 피어렉스는 인포 없으니까 확인하고 있고 그 사이에 A 사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괜찮네요. 생각하시는. 저라면 지금 체크해야 될 게 일단 오면서 마코 선수가 헤브는 체크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배제해도 돼요. 그러면 램프랑 데스. 아, 물론 이 3박 뒤에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체크해야 될 게 많아서 저였으면 여기서 죽었을 거예요. 얼타가지고. 어, 램프 먹었네. 이러면 사실 체크해야 될 게 메인이랑 베스 안쪽밖에 없는 건데. 아, 타이밍이 포세이큰이 못합니다. 오! 여기서! 오, 이걸 이겨! 와, 쇼트였는데! 잠깐만요! 올라갑니다. 아, 좀 아쉬운데요. 쇼트 들고 바로 클릭하면 게임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마코 선수가 바로 다운 시켜주고 플랜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을 바로 써버리죠. 저였으면 어떻게 했냐면 궁을 지금 여기다가 썼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판단은 지금 거의 한 대 맞으면 죽는 피고 괜히 연막샷 당할 수도 있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막샷! 궁을 빠졌어요! 램프 먹어두고 이제 마인드프릭 선수 입장에서는 떨리는 순간일 거예요. 아, 어디 있을까 과연. 그리고 브림이기 때문에 사실 딸 수 있는 인포도 없거든요. 몸으로 따야 돼서 마인드프릭 선수가 찾고 있습니다. 마코 선수 나금 더 사전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 긴장되겠다. 오! 와, 이게 스모그가 내려가자마자 아이패드 들고 있는 마인드프릭 다운. 캬, 1대4 클러치. 저런 실력? 아, 진짜 부럽습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알고 계시고 이미 생각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제 생각도 들려드리려고 해야 될 거 아니? 베스를 가지 않았을까? 돌아오면 아니죠. 오, 깜짝이야.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오,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 예, 예. 뭐야? 저 누군지 아세요? 알죠. 국밥 좋아. 아니, 명관 좋아. 저 진짜 팬이에요. 진짜요? 네. 아, 저도 팬이에요. 아,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클러치 머신 DRX 마코라고 합니다. 클러치 머신. 와. 아, 저 안 그래도 보고 있었거든요. 안돼. 네. 여기서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 예, 좋아요, 좋아요. 이미 그전 라운드에 약간 좀 정보, 아~ 그전 라운드를 통한 정보를 네. 이용해서 불두를 보고 있었을 거라 저는. 두 명을 딴 순간 저는 바로 B사이트로 달려갔고 아~ 그 사이에 적팀이 와봐야 이 CT라인 근처나 아니면 아까 텔탑던 후카 선수가 여기 있거나 그레임 이 선수는 제가 생각을 잘 못했어요. 네. 왜냐면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그죠, 그죠. 인포가 없으니까. CT로 올 수도 있고 뭐 후카 같이 올 수도 있고. 네. 일단 CT는 절대 올 시간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서 후카만 째고 갔었고 CT로는 제발 오지 마라. 약간 도박성 플레이. 아... 램프도 클리어 시키고 헤븐도 클리어 시켰었고. 그죠. 샤워만 클리어를 안 시켰는데 네. 이때 라운드 타임이 되게 조금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샤워는 배제를 하는 대신에 네. 트럭 뒤에서 샤워에서 안 보이는 각으로
스파이크를 설치하려 했는데 사실 포세이큰 선수가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실수를 해주고 깜짝 놀랐죠 이때. 사실 저 여기서 좀 전기자도 좀 한번 타고 아 이거? 네. 이거? 그다음에 아, 프로들도 이거 해요? 네 하죠. 아, 당연히 예상 못했으니까. 아. 그래서 스파이크를 설치하는 상황 때 와인드 브레이크 선수가 테를 타요. 그럼 이제 상황은 아. 자동으로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타를 탔다. 이거는 내 판이다. 바로 궁을 눌러주고 저는 헤븐이 아닌 램프를 선택해요. 왜냐면은 헤븐은 가는 동안 시간이 되게 길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그 사이에 와인드 브레이크 선수가 연막을 스파이크에 깔고 해체를 당길 수도 있으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저는 이제 최대한 스파이크에 가까운 램프에 이제 속하게 되고 아, 그리고 마지막에 궁이 꺼지고 제가 왜 미리 나갔냐면은 스모크를 잖아요 상대방이. 그죠? 만약에 남아 있으면은 스파이크에 뿌리고 분명 해체를 눌렀을 거예요 저 선수는. 네.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에 궁이 꺼지고 상대방이 이제 연막이 내려오기 전에 저는 피킹을 한번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도박수를 거는 거예요. 연막이 완전 내려오고 나서 스파이크를 해체를 누르면 제가 그 안을 들어가야 되죠. 그죠. 각이 너무 불리해지죠. 사실 여기서 못 잡았으면 좀 최악의 그림으로 가는 건데 다행히도 잡았거든요. 와, 근데 이 연막 다운되는 소리 듣고 나간 거예요? 네. 사실 그런 디테일들이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프로씬에서는. 그죠. 약간 이런 한 끗 차이 싸움으로 네, 네, 네. 게임을 이기고 지고 약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어때요? 생각보다 좀 간단하죠? 이번에 좀 챔피언스도 가시잖아요. 네. 한국을 대표한 팀 중에 하나로 가는데 챔피언스에 대한 각오도 있나요? 당연하죠. 저희가 이번 마스터즈 도쿄에서 조금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이번 챔피언스는 큰 변화를 두고 있고 저지 바뀐 것처럼 뭔가 전략도 그쵸? 좀 아예 바뀌었잖아요. 하나도 아~ 없어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냥. 아 좋습니다. 아 저도 발로란트 너무 팬으로서 챔피언스도 응원하고 또 보러 가겠습니다. 미국까지 오시는 겁니까? 미국이요? 비행기 내주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그럼 오늘 클러치 머신 마코 선수 모셔서 너무 재밌는 리뷰했고요. 발로란트 챔피언스는 8월 6일부터 진행되니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무조건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챔피언스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프로 선수들의 새로운 전략 혹은 이제 또 재밌는 플레이들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전부 다 시청해주세요. 네. 우승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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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